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콘도 분석 전문팀 콘도 애널리스트의 대표 키팍입니다. 오늘은 10월 통계 자료를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9월 달에 비교했을 때 10월 달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는 약 5천 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10월 달에도 한 4,900 건의 거래로 거래량은 약 1.5% 소폭 하락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가격은 1.086에서 1.087으로 살짝 가격이 오른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은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트렌드를 잠깐 정리를 드리자면은 4월, 5월부터 시작한 하락세가 한 8월, 9월쯤에 바닥을 치고 지금 9월, 10월쯤에 소폭 반등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토론토 부동산의 바닥을 저희가 확인한 게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 11월과 12월에는 시즈널리티에 의해서 거래량이 적은 편인데요. 벌써 우리 11월에 눈이 오지 않았습니까? 토론토.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크리스마스 모드로 벌써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아무래도 거래량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현재 months of inventory는 1.6 month이고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은 새로운 리스팅의 양이 약7.5% 감소하여서 새로 리스팅하는 고객들이 살짝 줄었다는 점. 그리고 active 리스팅도 3.8% 감소하면서 어느 정도 리스팅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파는 것을 잠시 보류해 두고 내년에 마켓이 다시 좋아지면은 리스팅을 해보자 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Average days on market은 약 33일로서 물건이 리스팅이 된 후에 팔리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약 33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목별로 평균 가격 공유드립니다. 디태치 타우스는 0.2% 상승,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평균 가격은 약1.37 정도이고요. 세미 디태치는 3.5% 가격 상승, 평균 가격은 1.079.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 2% 소폭 상승, 그리고 평균 가격은 91만 9천 불, 그리고 콘도는 2% 하락하면서 평균 가격 약 71만 6천 불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 콘도 분석팀에서는 416과 905 지역을 따로 종목별로 가격을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디태치 타우스는 0.24% 변동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요. 416 지역은 1.48%가 상승을 하였고 905 지역은 1.64%가 하락을 하면서 이것이 평균이 나오면서 0.24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416이 소폭 올랐고 905가 소폭 하락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미디테스 같은 경우는 둘다 올랐고요.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타운하우스, 416 지역의 타운하우스가 6.3% 상승을 하면서 큰폭 상승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콘도 같은 경우에는 416 지역이 3.7% 하락하고 905, 905 지역이 2.19% 상승하면서 평균 2% 소폭 하락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0월 수치가 작년 10월 수치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켓 분위기는 체감상 확실히 다른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뜨겁게 불타오르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은 굉장히 calm down한 분위기를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작년 2021년 10월에는 약 9,700건의 거래가 있었는가 하면 올해는 4,900건으로 그 거래량이 약49% 감소했습니다. 평균 가격도 1.15 작년 가격에 비하면은 약 5.7%가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1.089 정도의 평균 가격이 머물러 있습니다. 전반적인 액티비티 수치를 보았을 때뉴 리스팅도 11.6% 조금 더 적게 되어 있고요. 액티브 리스팅이 68%가 늘어나면서 매물이 작년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Average Days on Market도 83%가 증가하면서 작년에 비교했을 때보다 팔리는 속도가 약한 2주가 더 증가했습니다. 종목별로 평균 가격을 확인하면은 디태치드는 작년에 비해서 약11% 하락, 세미 디태치드는 약6.2% 하락, 타운하우스는 약3.9% 하락, 그리고 콘도만 유일하게 1.8% 소폭 상승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네요. 전반적으로 요즘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된 US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네, 피크를 찍고 지금 다시 내려와서 약한 7.7%대의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반등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유추해 볼수 있는 저희의 인사이트는 바로 마켓은 지금 굉장히 좋은 뉴스를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마켓이 그만큼 확 반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유념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하락하고 있는 장에서도 이 마켓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점. 지금 현재 하락장에서 마켓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하고 두려움이 많이 휩싸여 있는데 요거는 정말로 한순간에 이렇게 스위치를 킨 것처럼 바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를 원하시면은 계속 집중해서 쳐다보고 계시다가 마켓에 좋은 뉴스가 있을 때그 바로 전에 행동을 하시는 굉장히 큰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도 이야기를 했듯이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믿는 편인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마켓이 굉장히 이렇게 수축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좋은 물건을 잘 잡아두면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시장에 매매 매물을 헌팅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좋은 방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10월달 인플레이션 자료는 6.9%로 지난번에 캐나다에서 발표한 수치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캐나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감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오늘 컨텐츠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항상 가치 있는 정보와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동산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제게 이 아래 연락처로 문의를 주세요. 416-493-3955 아니면 key@condoanalyst.ca 아니면 카톡 아이디 키키스. 네, 귀여운 이름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카톡 아이디 추가하시고 제게 부동산 문의 주시면은 친절히 자세히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팍이었습니다.